신원 CK모터스 신차 발표 회장입니다. 동풍 소콘이라는 중국의 차량을 갖다가 수입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요. 신원 CK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인가요? 북기은산 차량을 수입해다 국내에 판 적이 있습니다. 이번에는 그 중국 자동차 업체인 동풍 자동차에 중국에서 한 2위 정도 되는 업체인데요. 거기에 소콘이라는 계열사에 있는 차량을 수입해가지고 판매합니다. 오늘 판매할 차량이 거의 지금 하나, 둘, 셋. 저쪽까지 해서 한 6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. 종류가. 그, 저기 무대 뒤쪽에 SUV 모델도 있어요. 자, 저희입니다. G7이라는, 시작하시면 됩니다. G7이라는 SUV 모델인데요. 그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고, 판매는 올해 하반기 정도 예상합니다. 그 디자인이랑 굉장히 괜찮아요. 나중에 따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지금 보면은 네, K51C 뭐 알파벳하고 숫자로 이렇게 제품명이 이루어지네요.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가솔린 차량이고 4기통 차량이네요. 배기량이 1250cc가 되겠네요. 그리고 2인승 출력이 한 80마력에 토크가 12.6이네요. 뭐 경 라보나 이런 거를 좀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차량으로 보입니다. 자, 고객님 도착하셨습니다. 이어서 끝나면 바로 모델 세팅할 겁니다. 그리고 C31이라는 건데요. K하고 좀 다른 모델로 보입니다. 여기 보면은 이거는 배기량이 1.5네요. 토크나 파워가 좀 더 큰 차량으로 보이고요. 그리고 이건 C3 같은 C 계열인데요. 좀 차이가 있네요. 이거는 2열까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. 저쪽으로 가서 한번 좀 다른 차량도 보겠습니다. 저희가 잘 잡아서 네, 이쪽에 있는 것도 똑같이 C 모델인데요. 네, 고맙습니다. 약간 벤 네. 그런 형태의 디자인입니다. LPG 같고 뭐 C35 LPG 뭐 가솔린 모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건 2열까지 할 수 있는 거고 그 사회에서 오면 바로 미팅할 수 있도록 그 다시 한번 시나리오 준비해 주세요. 아까 네. 추가했던 거. 네. 그러면 저 뒤에 있는 G7이라는 SUV 모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SUV 모델인데요.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. 꼭 그냥 아래에서 보기에는 산타페 같은 느낌도 받습니다. 잠시 올라가서 좀 볼까요? 거의 요 측면이 진짜 산타페하고 비슷해 보이는 그런 차량입니다. 이건 나중에 공개되려고 이렇게 뒤쪽에 딱 감춰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올해 하반기 정도에 수입해서 팔 모델로 보입니다. 중앙 플로팅 타입의 스크린도 위치해 있고요. 기어 변속기는 BMW하고 좀 비슷하게 보이네요. 리튬이온 배터리 있었고 12.6kWh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. 모터 1, 모터 2, 모터가 두 개나 들어가 있네요. 변속기는 ECVT라고 하는데요. 그냥 아마 예, ECVT 들었고 승차 인원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. 길이가 한 4.6m 이 정도 되네요. 이제 산타페하고 거의 동일한 정도의 크기의 차량으로 보입니다. 이렇게 전기로만 많이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.